할렐루야.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참기 어려운 고통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물질적인 고통. 물질이 없으면 너무 힘듭니다. 눈앞에 맛있는 음식이 있고 눈앞에 좋은 것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물질을 가지지 못하면 얼마나 힘듭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이 너무나 많고 또 생각하는 것이 많을지라도 물질이 없으면 자녀들에게 그걸 해주지 못합니다. 그리고 많은 가정들이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먹이고 또 멋있는 것을 해줄 때 부모의 마음이 참 아픈 것이죠. 그래서 물질이 없다, 물질이 부족하다라는 것은 우리 마음의 큰 고통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한 관계의 고통이 있습니다. 아무리 대궐 같은 집에 산다 할지라도 남편과 아내가 전혀 대화가 되지 않고 남편은 이 말하고 아내는 저 말하고 자녀는 엉뚱한 이야기를 한다면 그 고통이 얼마나 크고 아프겠습니까? 관계의 단절의 고통은 참으로 힘들고 아픈 일입니다. 또한 고통은 영적 고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데 응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내가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내 기도가 땅에 뚝뚝 떨어지는 것 같은 아픔이 내게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과연 저를 버리시는 것입니까? 하나님, 도대체 저를 왜 이렇게 홀로 버려두시는 것입니까? 오늘 우리의 인생을 생각해 보면 물질의 고통, 관계의 고통, 영적인 고통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아파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고통은 우연히 오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유가 있다라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영적으로 부르셨을 때 그는 반응하고 순종하여서 너는 복덩어리가 되게 할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는 큰 복을 받아 누린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약속을 주셔서 너를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아브라함에게도 고통이 있었다라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그는 86세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귀한 생명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나의 생산을 허락하지 않으니 내 종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아서 그 아들로 후사를 이어가자라는 사례의 제안에 그는 금방 동의를 하고 그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부터 아주 힘든 어려움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때를 인위적으로 당기려 하여 하갈이라는 방법을 사용했을 때 그 죄악의 씨앗이 아브라함의 가정에 큰 근심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우리 가정이 이렇게 이삭과 이스마엘로 싸우고 있습니까? 왜 이렇습니까? 라고 생각하는 아브라함에게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미리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라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하갈을 통해서 그 대를 이어가려고 했던 하나님의 뜻을 내 힘과 능력으로 당겨보려 했던 그 죄악의 씨앗이 그 가정에 근심이 되었다라고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충분히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아들 이삭이 태어나서 젖을 때는 아주 중요한 잔치, 돌잔치 같은 엄청난 잔치가 있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잔치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9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보겠습니다. 9절 시작.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아멘. 자, 보십시오. 사라가 보았습니다. 뭘 보았습니까?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은 이미 자라서 17, 18 되는 청소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삭이라는 젖을 방금 뗀
아들은 4살 내지 5살 되는 아주 어린 생명입니다. 그런데 이스마엘이 이삭에게 놀리는 지라, 이렇게 성경은 간단하게 말하고 있지만 이것은 가나안의 악한 문화를 말하는 것인데, 약한 자를 성추행함으로 인해서 종처럼 굴복시키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스마엘이 아주 중요한 이삭의 큰 잔치를 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 이삭을 불러내어서 성적으로 그를 추행하고 있는 모습을 누가 보았습니까? 어머니 사라가 본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엄청난 일 아닙니까? 이복형이지만 그 형은 종의 아들이고, 오늘 이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믿음의 자녀 이삭을 추행하고 놀리고 있는 그 현장을 사라가 보았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화가 나고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러나 이스마엘의 입장을 생각해 보면 또 충분히 이해될 수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이삭이 태어나지 않았다면 그는 장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이삭이 태어나지 않았다면 아브라함의 가문을 잇는 엄청난 주인공이 되었을 것인데, 이삭이 태어남으로 인하여 그의 자리를 놓친 이스마엘의 입장에서 분노가 치밀어 오르지 않겠습니까? 그 분노의 마음으로 이복 동생인 이삭을 괴롭히고 성추행하는 모습으로 오늘 이스마엘은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라는 아브라함에게 말했습니다. 이스마엘을 내쫓으라, 저를 내쫓아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충분히 법적으로 가능한 일입니다. 종의 아들은 상속권이 없기 때문에 법적인 정당한 요구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일을 누가 꾸민 일입니까? 사라와 아브라함이 꾸민 일 아니겠습니까? 자기가 그토록 원해가지고 꾸민 일에 큰 문제가 생기니까 누구에게 책임을 돌려요? 하갈과 이스마엘에게 책임을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도 이런 모습이 참으로 많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을 다 해놓고 엉뚱한 결론이 나게 될 때 그것을 향하여 손가락질하는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기도 하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이제 하갈과 이스마엘 때문에 당시에 큰 부자였고 명성이 있었던 아브라함, 지금까지는 아브라함에게 사라에게 웃음이 없었어요. 물질이 있어도 명성이 있어도 큰 웃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들 이삭을 낳고 난 다음에 그 아들이 잘 자라는 것을 보면서 아브라함의 마음에 웃음을 회복했습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좋을까요? 물질도 있죠, 건강도 있죠, 하나님이 약속한 자녀도 있죠. 그러니 그 마음에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커진 것입니다. 이야, 이제는 모든 것을 내가 얻었다, 이제 내가 모든 것을 얻었다, 너무너무 기쁘다 라고 했는데 그 기쁨도 잠시였다라는 거예요. 하갈과 이스마엘의 존재가 그의 인생에 큰 아픔으로 근심으로 다가오게 된 것입니다. 부메랑을 던질 때는 기쁨으로 던집니다. 그러나 그 부메랑이 돌아올 때는 자신에게 치명타를 남기는 것과 똑같은 일이라 생각이 됩니다. 처음에는 기쁨이었지만 점점 근심으로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실 때 기다리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 인생에 허락하실 때 기다리면 되는 것인데, 기다리다 지치니까 내 힘과 능력으로 해보자 했던 것이 처음에는 괜찮은 결과로 찾아왔지만 그 결과는 그의 인생에 너무나 큰 아픔이 되어 돌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45년 동안의 자식이 없어서 늙어가는 아브라함이 커가는 이스마엘을 보면서 얼마나 희망을 느끼고 내 삶의 전부라는 생각으로 그 이스마엘을 키웠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그 자녀를 내쫓아야 하는 아픔이 아브라함에게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함께 살 수도 없는 것이죠.
왜요? 상속자 이삭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위협적인 존재인 이스마엘을 내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함께 살자니 근심이 되고 아픔이 되고 내어 쫓아니 더 큰 괴로움이 그의 인생에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땅에 부르실 때 하나님과 세상이라는 두 가지를 다 붙잡고 살도록 허락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이삭이냐 이스마엘이냐를 선택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교회 와서는 풍부한 은혜를 받으며 살아가면 되겠지. 그러나 세상은 녹록지 않으니 내 방법으로 살아갈 거야 생각하는 마음들이 우리들의 마음에는 없습니까? 아브라함에게도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이삭은 너무너무너무너무 이뻐. 그리고 이스마엘도 이뻐. 이렇게 생각하는 마음이 있으니 하나를 정리해야 될 중요한 상황 가운데 흔들리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세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붙잡는 일에 대해서 단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를 얻으려면 하나를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얻기 위해서는 세상을 버리지 못하면 결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없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삶의 원리는 하나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드리는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베푸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면 아브라함에게 하갈과 이스마엘은 기쁨의 대상입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면 하갈도 이쁘고 이스마엘도 이쁩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대상 애굽 여인이요 그의 가정은 점점 어려워지게 되고 아브라함의 신앙을 망가뜨리는 화근덩어리이기도 합니다. 반드시 내어 쫓아야 할 너무 중요한 대상입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이 얼마나 고민이 많겠습니까? 과감한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같이 해볼까요?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우리는 너무 고민이 돼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으라 그러는데, 전적으로 하나님을 선택하라고 하는데, 교회 오니까 알겠어요. 하나님을 선택해야 될 이유를 알겠어요. 아하,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는구나 알겠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가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면 녹록한 게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 우리는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오늘 아브라함도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삭을 선택할 것인가, 이스마엘을 선택할 것인가에 대한 깊은 고민 가운데 아파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해결책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아멘. 아멘.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들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저하지 말고 사라냐 이삭이냐 아니면 하갈이냐 이스마엘이냐를 대해서 신앙적으로 선택하라. 믿음으로 결단하라. 그래야 가정이 될 수 있고 그래야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삶의 영역에서 불신앙적인 것을 밀어내라. 불신앙적인 것을 밀어내야만 하나님 앞에서 귀한 복들을 누릴 수 있다라는 사실을 오늘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고민이 되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불신앙적인 것은 밀어내라. 내 삶에 밀어내지 못하면 늦은 만큼 손해가 된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들었습니다. 마음에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14절 말씀입니다.
자, 읽어볼까요? 14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아멘. 자, 보십시오. 우리가 중요한 결정은 언제 해야 됩니까? 밤에 합니까? 아침에 합니까? 네? 밤에 합니까? 아침에 합니까? 아침에 해야 합니다. 보세요.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랬거든요.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밤에 생각하기를 그래 내쫓자 이렇게 해도 딱 자고 일어나면 오늘 하루만 더 데리고 있자, 오늘 하루만 불신앙적인 거 요거 하루만 더 가지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생긴단 말이에요. 오늘 아브라함은 밤이 맞도록 고민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마음의 불신앙적인 것 다 버리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모든 것은 버리라.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고민하고 고민하고 고민하다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 하갈을 위해서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라 이렇게 매몰차게 말합니다. 주목할 것은 무엇이냐면은 어깨에 물 한 가죽 부대를 메었다라는 이 말에 굉장히 주목을 해야 합니다. 어깨에 멜 만한 정도의 무게는 5리터 정도 됩니다. 그러니 한 사람이 하루에 2리터를 먹는다면 이틀밖에 먹지 못하는 물을 딱 어깨에 메어주고 또 이틀 정도 먹을 수 있는 떡을 준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부자입니까? 가난합니까? 부자입니다. 아브라함이 엄청나게 부자이면 하갈을 내보냄에 있어서 충분히 먹을 수 있는 물을 주기 위해서 낙타를 준비해가지고 거기에 물을 쫙 올리고 떡을 올려서 충분히 먹을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약간 느낌을 아시겠죠? 충분히 물을 주고 충분히 먹을 수 있는 양식을 줘야 되는 게 맞는데 오늘 아브라함은 하갈의 어깨에 물 가죽 부대에 5리터만 딱 주는 거예요. 이 말은요, 이 의미는 멀리 가지 말고 그 물을 다 먹을 만큼 가까운 장소로 가라. 그러면 언제든지 내가 보고 싶을 때 만날 수 있는 장소, 만날 수 있는 거리까지만 가라라는 아브라함의 메시지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보십시오. 밤이 맞도록 고민했다는 거예요. 밤이 맞도록. 끊어내야 한다. 불신앙적인 요소 끊어내야 한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이렇게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서도 인간적인 감정을 끊어내는 것이 이렇게 힘듭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에 사람이 정이 들면 참으로 끊어내기 힘듭니다. 관계 정리하기가 그토록 힘들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서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을 위하여 살아가지만 내게 불신앙적인 요소를 버리라라는 말씀 앞에 그거 참 해결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게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는 신앙생활에 방해되는 일들을 끊어버리지 못하면 절대 성장 안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믿음은 결단하면 성장한다라는 말씀이 오늘 제목 아니겠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는 이 본문의 말씀으로 신앙은 결단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으로 증거한 적이 있습니다. 신앙은 결단이 필요하지만 결단을 해야 성장한다는 거예요. 믿음의 결단 없이 성장하는 믿음 없습니다. 아무리 오랫동안 신앙생활에도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성장하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하며 서가야 합니다. 좋은 장미 울타리를 만들려면 꺾어야 할 가지들이 있습니다. 그걸 꺾어야만
좋은 장미 넝쿨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신앙생활에 방해가 되는 관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관계들을 정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교회 안에 계몽 깨지 않으면 안 됩니다. 교회 안에 동거래 깨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내게 신앙생활에 방해가 되고 내 신앙생활에 아픔이 되는 모든 것들은 여러분 단호하게 결정하고 단호하게 주장하지 못하면 결코 내 신앙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은 생각합니다. 아이고, 그래도 우리에게 참 걱정거리가 있습니다. 저 사람은 아무도 나하고 아무도 함께하지 않는데 저 사람을 끊어보면 저 사람 혼자 어떻게 합니까? 그런 관계들이 있잖아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참 걱정거리고 아픔의 거리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끊어내는 일들에 대해서 그런 걱정과 염려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13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시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종의 아들도 내시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걱정이 많았습니다. 이거 해결하고 이거 정리하면 저 사람은 어떻게 될 것인가, 저 관계는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이 아브라함에게 있었기 때문에 단호하게 결정을 못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향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요? 누구를 보고? 아브라함을 보고, 우리를 보고 세상적인 복으로 그를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을 영적으로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복으로 그들을 축복할 것이고 결단하는 너는 영적인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6절의 말씀도 보겠습니다. 16절 시작.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아멘. 아멘. 하갈이 아기가 목말라, 아이가 목말라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소리내어 펑펑 울었습니다. 죽게 되었습니다. 죽게 되었습니다. 나의 아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갈의 눈을 열어서 옆에 있는 샘물을 보게 하고 그 샘물을 먹고 마시게 함으로 새로운 힘을 소생케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방해되는 관계들이 진짜 많습니다. 해결하고 정리해야 될 관계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한 일에 있어서 우리가 정리가 되지 못하고 해결이 되지 못하면 결코 우리의 믿음은 성장할 수 없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신앙생활에 방해되는 작은 악한 습관을 여러분 끊어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술과 담배, 도박, 음란한 생각, 행위,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끊어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마엘이 성희롱하고 애무하는 그러한 관계들을 가나안 땅의 많은 젊은이들을 통하여 배워서 동생 이삭에게 행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냥 눈을 감고 지나가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럴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악한 습관이라면 하나님은 크게 보신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 작은 것이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너무 크게 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할 때 믿음은 결단할 때 그 믿음이 성장하는 것처럼 내 작은 습관 이거 딱 정리할 때 우리는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구원의 기쁨은 버리는 데서 출발합니다. 같이 해볼까요? 구원의 기쁨은 버리는 데서 출발합니다. 그래요. 미루지 말고 즉각적으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새롭게 출발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버리고
결단해야 될 것에 대해서 확실히 그 결단을 해나갈 때에 우리는 믿음의 성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이 결단을 통해서 믿음의 큰 거장이라는 그런 명칭을 얻으며 하나님 앞에 귀하게 설 수 있는 은혜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믿음은 결단하면 성장한다.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이번 한 주간 마음에 기억하면서 내가 결단해야 될 것은 어떤 것인가? 혹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관계 때문에 힘들어하는 부분이 없는가? 내가 자주 만나고 내가 자주 대하는 많은 사람들이 내 신앙에 악한 영향을 미치고 좋지 못한 관계를 맺어나갈 때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할 것인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또한 악한 습관이 나도 모르게 무럭무럭 자라게 날 때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면 신앙의 성장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정도는 하나님께서 보시면 엄청나게 큰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보실 때 너무너무 크게 보시고 하나님이 보실 때 이 모습을 싫어하신다라는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깊이 깨달을 때 우리는 결단하는 축복을 통하여 내 믿음은 성장할 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